그대로 놔둬. 이게 그 지금 해운대에 있는 일부 회사들인데요. 이게 뭐 지금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거든요. 내버스는 뭐 공식 그 가격이 뭐 1,500, 2,000이라는 입사할 때 2,000이라는 얘기가 만년에 있습니다. 하여튼 뭐 대도시로 갈수록 좀 그 가격이 높은. 대도시는 가격이 좀 더 높고. 예, 뭐 소도시도 몇 백만 원 수준을 하고 그런데 거의 이거 사실은 이 업계에서 뭐 만년에 있죠. 특히 요새 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뭐 화물차 하던 사람들, 관광버스 하던 사람들, 다른 쪽에 뭐 대형차를 하던 사람들이 이게 좀 그나마 중국 경제 되면서 이제 뭐 정년 보장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자꾸 모이는 거죠.